떴다떴다 비행기. 김문경 기자, 못 가고 이렇게 신났어요? 아, 비행기 타고 달라스로 가거든요. 바로 이 미국 동포사회 최대의 축제라고도 불리죠. 미주 한인체육대회가 달라스에서 열렸잖아요. 아, 그래서 우리 한미방송이 달라스에 함께 가지 않았습니까? 공항문을 나서고 우리들 다 했던 말이 있죠? 덥다였습니다. 네, 진짜 더웠는데요. 완전 사우나에 들어온 줄 알았어요. 자, 이번 미주 체전에는요, 이 시카고를 포함해 30개 도시와 이 미국령 괌 그리고 한국의 울릉도까지 체전에 참가하기 위해 이 3천여 명이 이 무려 3천여 명이 달라스를 찾았습니다. 네, 많은 한인들이 체전을 위해서 달라스에 모였는데요. 미국의 달라스를 찾았지만 마치 한국을 방문한 그런 느낌도 받았어요. 아, 그리고 특히 달라스의 맛집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네, 김문경 기자, 미주 네. 체전에 포커스 해주시고요. 네. 그렇게 정말 많은 한인들이 달라스에 모였는데요. 시카고에서는 180명 정도가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체전이 열린 달라스 팀은 총 46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반대로 소규모 팀도 있었는데요. 괌에서는 10명, 울릉도에서도 10명, 알라바마에서 20명, 샌디에고에서도 20명이 참석했습니다. 네, 각 지역을 대표하는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이 보이는데요. 입장을 앞두고 있는 선수들 얼굴에서는 이제 긴장이 느껴지네요. 선수 입장을 알리는 대형 태극기를 보니 아, 자랑스럽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선수 입장! 예,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죠. 시카고 팀 우리 선수들이 가장 돋보입니다. 와, 휴스턴 팀에서는 한국 전통 의상을 입고 등장했습니다. 예, 마치 움직이는 박물관 같아요. 네, 축제인 만큼 이 다양한 공연도 빠질 수 없죠. 또 한인만의 축제가 아닌 외국인들의 K-POP 공연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한복의 아름다운 선을 보여주는 공연이 뒤를 이었고요. 뭐니 해도 이 한인 축제에서는 역시 태권도가 빠지면 안 되죠. 예, 이 성 굵은 시범에 관중들의 호응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와, 멋있습니다. 예, 미주 체전의 취지 자체가 자라나는 한인 2세대들에게 조국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취지에 맞게 참가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수여식이 이뤄졌죠. 예, 이어서 제19회 달라스 체전의 시작을 알리는 성화 점화가 진행됐는데 이게 좀 진짜 불이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살짝 들었습니다. 에이, 안전 제일, 안전 제일. 미주 체전의 종목 역시 아주 다양했죠? 네, 그러면 저 쉬지 않고 말할 테니까요. 조금 길거든요. 빨리 말할게요. 집중해주세요. 배드민턴, 야구, 소프트볼, 축구, 볼링, 골프, 검도, 족구, 씨름, 사격, 농구, 수영, 탁구, 태권도, 테니스, 육상, 배구, 아이스하키, 펜싱까지 19 종목이었는데요. 시카고는 총 13개 종목에서 참가했었죠. 이번에는 이예빈 기자가 한번 말해주세요. 이 목이 너무 아파요. 네, 골프랑 농구, 배드민턴, 볼링, 사격, 야구, 육상, 축구, 족구, 탁구, 태권도, 테니스, 마지막으로 소프트볼까지 13개 종목에 참가를 했는데요. 그럼 대회가 정식으로 시작된 6월 17일 토요일 그 시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함께 가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찾아간 야구팀이죠. 야구 배트의 시원한 스윙이 이 달라스의 더위까지 슝 날려버릴 기세인데요. 네, 첫 경기였던 시카고와 라스베가스의 대결에서는 22-0이라는 큰 점수차를 보이고 아주 가뿐하게 상대팀을 압도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순위엔 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시작이 정말 좋았습니다. 따봉! 테니스로 가볼까요? 이번 듀오는 좀 특이하게도 자매로 구성된 팀인데요. 그래서인지 완전 둘의 호흡이 아주 남다릅니다. So even though we're sisters, it may be hard for us to communicate on the court together, and because we always like yell and stuff. But if we focus with each other and cheer each other up, it always helps in the end.
I think that since we like practice together a lot, I think it like really helped because we know our strengths and weaknesses. So it like helps us work together and like kind of encourage each other on the court. So yeah. 와, 포스 역시 만만치 않은데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완숙한 기량으로 시카고 팀에게 소중한 금메달을 전달했습니다. 와, 이 영상으로만 봐도 에너지가 팍팍 느껴집니다. 특히 시카고 농구팀은요, 작년 북미 농구 전국대회 우승을 차지해 이 기대를 모은 팀이기도 하죠. 예, 이번에도 초반에 좀 약간 밀리는 듯 했는데 짜릿하게 역전으로 본선에 진출을 했죠. 기마개 꺼내세요, 기마개. 왜요? 이번에는 사격장입니다. 예, 달라스 체전 사격팀 중에서 유일하게 여자 선수가 있는 시카고 사격팀인데요. 걸크러쉬라고 부르죠? 아유, 멋있습니다. 저 총 굉장히 무거워 보이는데요. 이 군대 다녀오신 이혜빈 기자, 무게가 얼마나 나가나요? 네, 이게 총마다 다른데 소총은 3.2kg, 권총은 800g이고 뭐 이게 안 들어본 사람은 또 모르시는데요. 아, 잠깐만, 그만이요. 아, 남자들은 군대 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고 하는데, 아, 역시 그렇군요. 야, 그런데 우리 시카고 사격팀 선수들 저 큰 장총을 아주 거뿐하게 들고 있는데요. 미셸 남 선수 그리고 한수정 선수 아주 눈에 띕니다. 예, 처음에는 이 무거운 총을 들고 연습하다가요 얼굴에 멍이 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런 그런 노력들이 모여서 실력자로 만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몇 번째로 이렇게 참가하시게 되신 거죠? 저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어떠세요? 오늘 제일 이제 하시면서 힘들었던 점이 있다면? 힘들었던 점은 저희들이 그 홈에서 연습했던 거랑 환경이 좀 많이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날씨 탓도 물론 있겠는데 시카고의 혹한에서 연습했던 그 환경이랑 좀 많이 틀린 것 같아서 그게 많이 힘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이 이렇게 사격을 하면 좋은 점 어떻게 좀 어필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이렇게 일을 하는 그 조합이 IT 쪽에 있다 보니까 근데 하루 종일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정신적으로 많이 받기 때문에 사격 클레이 슈팅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우리가 클레이가 날아갈 때 스트레스가 많이 해소되고 또 집중력도 많이 강화되고요. 또 많은 시간이 필요 없이 일요일에 한 번 정도만 시간을 내기 때문에 저로서는 정말 너무 좋은 운동인 것 같아요. 시카고 팀은 전서부터 그 사격 연습을 많이 했고 그리고 팀 구성이 잘 돼 있어요. 시카고를 위해서 또 최선의 노력도 했고 그래서 이 금메달을 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평소에 우리 하던 그대로 여기 와서 열심히들 노력하고 선수들이 무더운데 아주 열심히들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도 지금 나와 있고 어제 트랩 스킷도 우리가 금메달, 은메달 여러 개 땄고 오늘 견총에서 더 많은 걸 딸 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아, 너무 더워요. 도대체 다음 어디예요? 아, 이혜빈 기자 걱정 마세요. 이번에는 에어컨이 빵빵한 이 볼링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와, 좋다. 시원합니다. 역시 선수는 선수입니다. 한 번쯤 으쓱할 만도 한데 시크한 모습을 보이는 우리 선수. 그래도 멋있어요. 우리 볼링 협회 선수들이 다른 팀보다 더 단결력이 좋고 지난 3개월 동안 평소보다 두 배 열심히 훈련을 하고 왔습니다. 네, 결과는 앞으로 두고 봐야 되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보기와는 달리 운동량이 굉장히 많은 종목이죠. 탁구입니다. 지름 40mm, 무게 2.7g의 작은 공에 온 신경을 집중하는 선수들의 모습에서 진지함이 엿보이네요. 그 승부를 떠나서 저희들이 이렇게 여기 체전에 와서 이렇게 여러 이렇게 친구들하고 같이 게임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만나서 친교할 수 있는 게 전 더 즐겁다고 생각을 해요. 남자들의 군대 이야기 중 축구랑 더불어서 맨날 나오는 얘기죠. 뭔데요? 뭐 자칭 뭐 신의 발을 자랑하는 족구 플레이어들이 아주 난무하는 곳, 족구장의 풍경 보겠습니다. 족구협회 사무총장의 이 쉰 목소리가 그간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오늘 어떻게 해서든 금메달을 따려고 최선을 다해서 화이팅을 외치다 보니까 목이 완전 갔는데 저희가 원래 금메달 목표로 왔는데 예선에서도 한 번밖에 안 지고 잘해서 올라왔는데 아무래도 캘리포니아 쪽 샌디에고 OC LA 쪽이 강세다 보니까 저희 샌디에고를 만나가지고 준결승에서 지고 그 다음에 지금 달라스 현지 팀을 만나가지고 3, 4위전을 했는데 거기서 또 안타깝게 지금 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메달 근처까지 가서 마지막에 또 놓쳤는데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다음에 내년에 족구는 이제 전국 대회가 또 애틀랜타에서 있거든요. 거기서는 꼭 우승을 해가지고 어떻게서든 지금 이런 치욕 같은 그런 아쉬운 마음을 어떻게든 열심히 운동해서 보상 받으려고. 이제 끝났는데 숙소로 돌아가서 제일 첫 번째 뭘 제일 하고 싶으세요? 씻고 쉬고 싶어요. 뭐 다 그렇겠지만 맥주 한 잔 시원하게 마시고 푹 쉬고 싶어요. 100도가 넘는 온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시카고 골프팀 그 현장 가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날씨가 지금 체감 온도가 107도라 그럽니다. 지금 우리 저 선수들 굉장히 지금 열심히 연습하고 있고 우리가 2년 전에는 한 명밖에 나오질 않았어요. 최전에. 지금은 총 8명이 나왔습니다. 임원 4명하고 우리 13명이 왔거든요. 지금 다 이제 사기들도 좋고 다들 우승감에 차 있습니다. 이번 체전 1위의 영광은 주최팀인 달라스에서 거머쥐었는데요. 전통적인 명문팀 우리 시카고가 이번 게임에선 아쉽게도 순위에는 들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서로 화합하고 격려하는 모습 자체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경기가 열리는 곳곳마다 찾아서 선수들을 격려하는 임원진. 한 명이라도 응원하기 위해 임원진들은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이렇게 두루두루 돌아다녀보니까 참 아쉬운 점도 있고 잘하는 데도 있는데 아쉬운 점은 이제 내가 못 돌아보고 못 찾아본 그 팀들이 좀 아쉽고요. 잘하는 팀은 또 잘하는 대로 아주 보람이 있었어요. 예. 시카고 팀이 이렇게 달라스에 와서 잘 단합되고 하나가 된 모습 보셨는데요. 이사장님은 어떠세요? 글쎄 우리가 시카고 떠나기 전에 시카고 날씨가 굉장히 더워가지고요. 근데 그 더위에 우리가 그 유스가 됐는데 여기 오니까 더 더운 거예요. 네. 100도가 넘고 그런데도 우리 선수들이 이렇게 선전하고 있을지는 정말 생각지도 못해요. 지금 너무들 잘하고 있는데 일단은 감개무량하고요. 가는 곳마다 지금 우리가 야구 갔다 왔죠. 지금 테니스 여러 군데 갈 텐데 가는 곳마다 그동안 그 각 경기협회 단체들이 운동 연습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가지고 지금 기량을 많고 발휘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아주 기분이 좋아요. 아주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더운 날씨에 물을 건네주고 선수들을 격려하는 모습에서 진정이 엿보입니다. 경기부장부터 시작해서 사무총장, 수석부회장 쭉 지내오면서 체전마다 제가 다 다녔는데 이번에는 제가 이제 회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런 중책을 가지고 이제 왔는데 뭐 각오에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지만은 타이틀이 가지고 있는 그 무게감이라는 게 이번에 좀 더 제가 실감을 했고요. 예. 근데 기대했던 종목에서 조금 메달 소식이 지금 안 나와가지고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인데 그 부분이 뭐 조금 아쉽다면 아쉬운 부분인데 또 생각지도 않은 부분에서 또 메달이 또 나온 또 종목이 있고 해서 뭐 일단 지금 각 종목마다 저희가 쭉 이제 뭐 이사장님, 단장님하고 임원진들이 선수들 격려하기 위해서 각 경기장 이렇게 다니면서 우리 그 미디어 팀들이 같이 다니고 사진 찍고 촬영하고 하는 걸 보고 다른 타 종목 그 사람들이 달라서 미디어인 줄 알고 자기들도 찍어달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건 우리 시카고만 특별히 하는 그 시카고 대표를 위한 미디어 팀입니다. 뭐 그런 좀 뭐 에피소드도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더운 날씨에 스카프를 하고 계세요. 왜 그러신 거죠? 호텔이나 어디 뭐 식당을 가도 에어컨 너무너무 심하게 트니까 이 온도 차이가 너무 나가지고 지금 목 감기가 와가지고 제가 이 더운 날씨에도 이 스카프를 꽉 메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약도 못 먹고 바빠서. 네. 달라스에서 있다 보니까 시카고가 그렇게 좋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그 눈이 많이 오고 막 추워서 사실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시카고에 산다는 걸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시카고 선수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메달하고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저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그렇죠. 저희가 지켜봤던데 그 30개 지역에서 왔는데 이렇게 카메라 동원해서 많이 미디어들이 자기 지역 출신들 그 경기장마다 이렇게 취재하고 용기를 북돋아내는
곳은 시카고밖에 없습니다. 정말 한미TV 여러분 오셨는데 감사드리고 한국일보 우리 정말 이 타지방에서 정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좋은 성적은 거두지는 못했지만 이 선수들의 파이팅만큼은 어느 팀과 비교할 수 없는 시카고 팀이었습니다. 다음 시애틀이죠? 다음은 시애틀 맞죠? 네. 2년 뒤입니다. 2019년 시애틀 미주 체전 한미TV가 더 열심히 응원할 거예요. 네. 이번에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서 체육회는 내년에 대표팀 선수 선발을 위한 제1회 시카고 체육대회 개최를 구상 중이라고 하는데요. 다시금 멋진 도약의 발판을 기대해봅니다. KBC 뉴스 이혜빈, 김은경 기자였습니다.